라고 한다는 거는 그거를 이제 A, B, C라고 한번 해보면 자 A를 만약에 네 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해보죠 A를 그러면 B 더하기 C는 20번이 되겠죠 그게 바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가지 택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A가 만약에 5번이다 그러면은 B, C는 19개가 될수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A가 만약에 10번이다 그러면은 B 더하기 C는 14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7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더하니까 28가지의 가짓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세개 분야 책만 가지고 24번을 선택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4개 분야 책을 선정을 한다면은 A, B, C, D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2번에 제일 아래쪽 한번 먼저 보시면 D 또는 E 둘 중에 선택할 수가 있지, 그치? 추가 선택 하나 하는 게. 나중에 총 구하는 값에서 곱하기 2를 선생님이 해줬던 거고. 어쨌든 일단은 A, B, C, D를 선택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면. 4번 이상을 선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방법대로 A를 A 플라임 4, 뭐 B를 B 플라임 4, C를 C 플라임 4, D는 D 플라임 4라고 보면 A, B, C, D 플라임의 합이 16이 빠지니까 8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 플라임이 0부터 8까지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런데 잘 보시면 A 자체가 10권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미 4권을 선택을 했잖아. 그러면 A 플라임은 얘들아 뭐밖에 안 돼? A 플라임은 0에서부터 6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4H8을 해버리면 우리가 전에 이런 문제 푼적 있어. 4H8을 해버리면 7개 선택하는 경우하고 8개 선택하는 경우를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7개 선택하는 경우는 뭘 말하는 거냐면 A가 만약에 7개라고 해보자. 알겠지? A가 7개면 B나 C나 D가 하나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7권이 선택하는 게 4가지야. A가 7권이고 아니 A 플라임이 7권이냐 B 플라임이 7권이냐 C 플라임 D 플라임. 그렇지? 그 다음에 또한 번이 선택되는 게 있어야 되겠지. 빼기 12가 의미하는 게 그거야. 빼기 1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7권이 3가지고, 한 권이, 아니, 7권이 4가지고, 한 권이 몇 가지란 얘기야? 3가지란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곱하면 12가지가 나오니까 그거는 빼야 된다. 그 다음에 8권이 선택되는 방법은 당연히 4가지밖에 없겠지, 그냥. A가 A냐, B냐, C냐, D냐, 이거에 대해서. 이거기 때문에 얘가 10권이야, 맥시멈이. 그러니까 얘는 몇 권밖에 안 돼? 6권밖에 안 돼, 맥시멈 해봐야. 근데 우리가 지금 4H8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여기는 0부터 8까지가 다 들어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7이 되는 경우하고 8이 되는 경우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빼야 된다는 얘기지. 6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7이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12가지가 되고 8이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4가지니까 149가지가 나온다. 그런데 이 149가지 중에서 한 번을 선택하는 것이 C,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A, B, C, D라면.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서 298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5번 선정하는 거는 뭐더 간단하죠. 플라임들을 다 더하면 4, 5, 20이 빠지니까 4밖에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는 어차피 0에서부터 4까지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뺄게 있어 없어 뺄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5H4를 하시면 70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은 3개 분해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뭐, A 더하기 A 플라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뺄게 너무나 많아, 뺄 게. 무슨 말인지 아니? 자,
A 플라임 더하기 B 플라임 더하기 C 플라임이면 뭐가 되겠어? 12가 빠니까 12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뭐 0에서부터 6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7부터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 12, 6가지를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한 거야? 그냥 아 하나를 그냥 딱 잡아줘서 네가 0일 때, 네가 1일 때 잡아주는 게 뭐하다? 더 편하다. 그 뜻이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개 분야 선정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플라임 해가지고 그냥 하면 결국에는 A 플라임, B 플라임, C 플라임이 12다 본데 이 플라임이 0에서 6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7하고 8을 빼줬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는 7부터 12까지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훨씬 더 귀찮으니까 아예 3개 선정할 때는 3개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 사실은. 금방금방 이렇게 A 권수 딱 정해지면 B 더하기 C 권수는 정해지는 거고 그럼 B 더하기 C 권수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인지 계산하는 거는 뭐 사실 어렵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세 가지일 경우에는 그렇게 한 거고 네 개, 다섯 개일 때는 이제 그러면 하나를 정해놓으면 세 개를 컨트롤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 그때 가짓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플라임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확통은 어쨌든 뭐